여러분들은 처음의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? 첫 출근, 첫 월급, 첫 수주, 첫 진급. 누구에게나 처음은 늘 설레고 기다려지는 순간입니다. 전날부터 잠을 자지 못했는데 정작 당일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었어. 첫눈이 내리는 날처럼 떨리고 첫 데이트를 하는 날처럼 설레이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. 제가 납품한 케이블이 불꽃 축제에 이제 쓰이는 걸 보고 그 터지는 이제 장면을 보고 희열을 느꼈습니다. 사회생활을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서 대리도 좀 더 빨리 달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과 가족, 뭐 선배들한테 더 많은 축하를 받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. 그런데 당신,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? 출근, 퇴근,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바쁜 사람들. 세월의 흐름 속에 열정은 식고 다짐은 희미해져 버린 건 아닌가요? 초심이 잃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처음 입사할 때보다 설레임이나 긴장감이 좀 덜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신입사원이 현장 적응이 어려워했을 때 충분한 지도와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을 때 선배로서 아쉬웠습니다. 사원 대리를 거치면서 이제 제가 업무를 해왔던 것들을 이제 후배 사원들한테 이제 뭐 설명을 해주거나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줄 때 가끔 이제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했던 업무를 좀 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? 저는 30년 후에는 자서전을 쓴 멋진 CEO가 되고 싶습니다. 저는 LS전선이 해저 케이블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. LS전선 화이팅! 저는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고 모든 전선들에 대해 깨고 있는 전선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. 신입사원을 보며 나를 돌아봅니다. 잊고 지냈던 나를 깨웁니다. 제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올해는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애정과 패기를 가지고 19년도에 개인 목표와 회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올해에는 FA 케이블을 시크로 맡게 돼서 부담이 크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이었기에 설레었고 열정적이었던 그때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처음을 시작합니다.